네, 제 옆에는 지금 변상욱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좋네요. 유용한 뉴스 코멘트 처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한 6개월 됐는데. 예, 예, 예. 아, 그전에도 모셨어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제가 전화 주저. 김종대 네. 교수 뭐 1편밖에 안 하고 갔으니까 계속 불러서 하시면 되고 뭐 아주 뭐 나름대로 쟁쟁한 멤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진걸 소장 이름도 보이고 어, 그러면 뭐 예, 예. 요 다음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나와요. 오늘 아. 국회 체포동의안이니까 예, 예. 오늘 뭐 뜨거운 날이죠. 예, 우리 변상욱 기자님하고 좀 더 여유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 체포동의안 네. 그것 때문에 하여튼 요지만 네. 자, 전에 우리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요. 우리 변상욱 예. 기자님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저는 CBS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었죠. 예, 한 36년 근무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한 거죠. 아, 그다음에 예. 이제 YTN에 있죠. 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TBS 시민의 방송에 갔다가 네. 예, 요새는 좀 한가합니다. 요즘에는 변상욱 쇼 하시는 변상욱 쇼도 이제 녹화한 것이 다 방송이 돼서 이제 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 오. 이제 제작비가 없어서 여기가 끝입니다. 아, 예. 그 CBS에서는 명예퇴직으로 그만두신 거고요. 아니요, 아니, 명예퇴직 정년 퇴직. 정년 퇴직. 예, 예. 어, YTN은 왜 그만두셨습니까? 뉴이처. 어. 글쎄요, 뭐 YTN은 사실 딱 3년을 하기로 했, 2년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 늘려서 3년이 됐고, 네. 그게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딱.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계약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좀 깔끔하지 않겠나 서로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주로 김건희 관련 보도를 많이 하셨었죠. 뭐 조국 장관 관련한 아. 이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의 추적 보도도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네. 윤석열 김건희 그 가족을 둘러싼 이런저런 비리 보도도 많긴 많았죠. 그래서 네. 타 방송에서 주로 하지 않는 내용 걸러서 내보내지 않은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뤘고 네. 그다음에 레가시 언론들이 잘 전하지 않는 네. 예, 작은 목소리들이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반영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뭐 서울의 소리나 이 코멘터리나 다 비슷하죠. 근데 이제 YTN은 이제 그 케이블에서 하는 거랑 이제 저희들과 같이 내놓고 하는데 저희들은 알아서 아니, 해라 그냥 뭐 우리 김종대 교수 스타일이지 저는 잘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때 그 방송하실 때 예. 뭐 외압이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런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와서 별동대를 만들어서 별도 국이 따로 있었죠. 예, 제가 국이 따로 있어서 네네네. 그때는 뭐 외압 같은 거는 거의 신경 안 쓰고 방송했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니까 네. 그건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정권이 생각합니다. 정권이 이제 바뀐 다음부터는 좀 달라진 거죠. 예, 그 전에는 좀 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 전에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자, 이 언론 쪽에 지금 평생을 사실상, 그죠? 예. 네. 직장 출발부터 하셔갖고 있었는데, 또 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이제 선배님이실 거예요. 아, 예. 네. 자, 언론이란 무엇인가? 이 언론 개혁 문제를 아마 네. 이제 쭉 다룰 생각인데요. 언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말씀은 다 빼고라도 네. 언론이란 할 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네. 첫째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언론사 예 그다음에 언론인이 있습니다. 언론인 근데 여기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할 게 언론사주는 또 별개입니다. 사주가 돈으로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일 수도 있어서 네. 언론사 언론인 언론사주가 다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시민의 언론이 있습니다. 시민의 예 언론. 시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네.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네. 민주주의의 여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시민들 스스로가 움직여서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그 언론 네. 그 언론을 트는 게 언론 행위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대단히 심각한 것은 기득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예. 자본이 있는 사람 네. 정치 권력을 쥔 사람 네. 오래된 아주 노회한 행정 관료들 네. 여기에 이제 사법 권력 검찰까지 포함해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가려는 그 권력 카르텔이 좌지우지하면서 조정하는 이제 언론.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언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기레기라고 요새 욕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됐어요. 뭐 언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 야단치면 기자를 야단친 건지 기자 위에 윗사람들하고의 연결되어서 뭔가 언론을 갖다가 엉뚱한 데를 끌고 가는 간부들을 얘기하신 건지 네. 국장급 임원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언론 사주를 욕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다 다른데 기자 쓴 이름만 보고 이제 네. 욕을 하시거나 하는데 네.
기자는 열심히 써냈는데 위에서 다 바꿔버릴 수도 있고 아...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어떤 메커니즘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잘 아실 것 같은데 막 그 데스크웨이나 뭐, 편집국장에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는데 시스템은 조직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메커니즘은 예. 사주의 아들이 기획실장으로 들어와서 움직인다든가.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옛날에 그랬었죠. 왜 그런 것도 많고 또 그다음에 사주가 예를 들면 건설사의 뭐 회장이면 사주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뭘 하나 맡고 서울신문 호방건설 예, 거기에 이제 아들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인맥 속에서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네. 안에서 동력으로서 누가 이걸 네. 갖다가 굴러나가는가는 메커니즘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권력하고 연결돼 있고 어떤 정치인하고 연결돼 있고 검찰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메커니즘입니다. 그것까지 파악해야 아, 저 언론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이제 짐작이 가는 건데 그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조선일보 한 번쯤 얘기해 주시면 아유 조선일보 어차피 뭐 내놓은 신문이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지금 회장이 누굽니까? 방 방 이름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네. 방이라고 하는 뭐 건데 방시 가문들이 쭉 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의 특징은 네. 멀리서부터 생각하면은 이게 한국의 재벌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언론이 성장을 했을 때, 네. 예를 들어 재벌 기업이 성장을 했을 때 네.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건 공적 스타일로 돌립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하는 예. 적용을 시키죠. 네. 미국 같으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빨리 발전한 거죠. 네, 네. 거대한 기업이 마련됐을 네. 때 그걸 전문 네. 경영인한테. 예. 한국의 재벌은 예, 안 그렇죠. 세습시킵니다. 네. 아들한테, 딸한테 네. 뭐 이렇게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한국의 언론이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어떤 권력을 계속 사람들과 얽혀서 예. 네. 그다음에 그 얽힌 관계에서 계속 돈을 벌어서 건물도 사고 막 키워 나가고 네. 땅도 사고 하면서 그렇죠. 예. 그것을 계속 자기 일가가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일가가 시스템을 갖추려면 네. 밑에서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는 방시 장학금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받았어. 아, 대학에서 받았구나. 대학에 가면 특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서울대학에 방시 장학금. 그런 다음에 소설부에 입사해갖고 예. 간부까지 하더라고. 그 다음에 뽑을 때 그 장학금으로 다닌 친구들을 이제 딱 몇 명이 예, 보면서 아 이거 우리의 로열티가 있는 친구야 하면 쫙 들어오고 네. 그러면 일단 장학금 출신들, 장학생 출신들이 쫙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입사하면 또 항상 신입사원들이지만 네. 네. 부부동반으로 모이라 그러고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 딱 등장하셔서 우리는 패밀리야 하면서 이제 딱 길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면 네. 감격스럽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들어갔는데 부부동반으로 딱 모였는데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딱 한 잔씩 돌리시고 충성 이렇게 예,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멤버들 중에 상당수는 비서실을 잠깐 들러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 비서실 출신들 중에 자회사의 대표라든가 편집국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네, 네,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조선일보라고 하는 왕국이 밤의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주요 보직이라든가 정치부, 뭐 사회부, 검찰, 법조, 뭐 그렇게 출입 기자들, 예. 그다음에 부장, 부국장 쫙 포진하게 네. 되는 거군요. 그 예전에 제일 마지막이 예. 1989년, 90년을 거치면서 네. 조선일보 노조가 방시 일가는 일단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경영만 하고 편집에서는 손을 좀 떼달라라고 하는 예. 어떤 법인 개혁에 대한 네네. 기치를 내걸고 거기에 이제 언론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오. 조선일보 앞에서 늘 시위도 하고 농성도 네.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그때 잠깐 그런 이후로는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기자협회나 노조나 이런 움직임이 다른 회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간 뭐랄까 좀 침체되기도 했고 또 그때 노조를 이끌면서 위원장 했던 사람이 저쪽 가서 국회의원하고 그 누구 있었어요? 예, 뭐 김땡땡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 바람에 풀이 거기서 툭 꺾이면서 네. 지금 그러니까 언론을 개혁하려면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어떤 동력과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렵죠. 조선일보는 어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기자님 그
일선 현장, 조선일보 일선 현장 기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기자 하면 말이야. 조선일보 기자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현장감, 자기가 정의감이 있고 말이야. 뭐, 좀, 틀림없이 제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르칠 때와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결의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죠. 그걸 이제 미디어 이론상에서는 버스 안의 청년들이라고 부릅니다. 버스 안의 청년들. 버스 안의 청년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당에 선거 운동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 버스에 올라탑니다. 다 같이 네. 기자들이. 네. 맨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정책이 나오나 보자. 실수하는 거 보자. 뭐 네. 이런 걸 하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하려고 탔는데 네. 거기서 계속 힘든 행군을 같이 하고 김밥도 나눠 먹고 밤에는 또 술도 한잔 하고 하다 보면은 당원지 기자인지가 이게 구분이 애매해지면서 버스 안에 청년들로 바뀌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버스 안에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조선일보에 들어갈 때 마음은 조선일보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지.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인데. 그렇지. 한번 이렇게 뭔가 좀 쇄신해야 될 거 아닌가. 연봉도 세고. 예. 뭐 우리 한번 바꿔보지. 이런 젊은 기운들이 있다가 가면 이제 버스 안에 청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젊은 사람들 몇이서 그 거대한 조직 속에서 뭐 이렇게 고개를 갖다 쉽게 들기도 어렵고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죠. 노조하고 기자협회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좀 써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좀 어렵고. 그러면 타사가 다 이쪽으로 몰려가면 조선일보로서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네. 타사가 안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타사는 노조가 이미 복수노조입니다. 진보노조, 보수노조, 네. 뭐 중간노조 막 섞여 네.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언론계를 쇄신할 동력이 언론계에서 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여당은 자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 눌러도 보셨지만 88년, 89년, 90년, 90, 한 5년까지 이어지는 언론계의 뭐 집단 투쟁이라든가 아니면 동조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와 비교하면 뭐 지금의 언론 통제는 쉽죠. 지금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계시네요. 뭐 이제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대학 강의는 끝났습니다만 가끔 특강 자주 가고 그다음에 전국 수습 기자 교육이 있습니다. 네. 기자로 뽑히면은 언론재단에서 교육을 반드시 하는데 그때 이제 대학, 첫 강의는 저희 저죠. 대학에서 제가 하는 강의에 좀 특강 모셔야 돼요. 아니, 예. 아니 그렇다면 이제 네. 언론사주로서의 언론까지 쭉 이제 짚어주셨는데 자 기득권 카르텔의 언론. 네. 이건 지금 아까 검찰, 재벌 쭉 나열하셨는데 이거 이게 핵심 구조 아닌가요? 전체 언론을 봤을 때?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의 18년과 네. 전두환 정권의 7년을 거치면서 네. 생겨났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가 있습니다. 네. 이걸 문민화되고 민주화 과정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처리는 다 검찰한테 맡겨집니다. 사법 처리가 끝나야 되니까. 검찰이 결국 엄청난 정보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네. 안기부라고 옛날에 불려 지금 국정원입니다. 네. 안기부도, 보안사도, 재벌도, 그다음에 정치 가들도, 네. 모든 관료들도 다 검찰에 와서 조사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고 네. 방대한 정보력을 갖추는데 네.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안사, 국정원, 뭐 청와대 비서실 다 있었지만 옛날에 어떨 땐 청와대 비서실이 최고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네. 엄청난 각 부서의 또는 각 필드의 주요 인물들의 정보는 다 쥐고 있고 네. 그들의 비리도 다 이 손 안에 있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검찰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면 네. 검찰은 뭐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로펌이 있고 재벌에 들어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있고 언론사가 있고 이게 다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모습이 갖춰지는 거죠. 그 우리 변상욱 대기자께서도 과거에 현직 기자 하실 때 예. 법조 출입하셨습니다. 했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89, 90, 91. 김의겸 대변인이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거 어때? 법조는 어떤 거야 도대체 거기는? 아우성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이 서울의 소리 독자들로서는 싫어하시고 이 코멘터리 독자들로서도 싫어하실 수 있지만 네. 엄청나게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법조 출입기에 아니 법조라고 하는 곳이 특히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조직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엘리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솔직히 제가 기자일 때 검사 만난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 황교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기자들은 벌써 계산이 돌아가는 거죠. 내가 부장되면 저 사람은 검사장이야.
내가 국장 되면 저 사람은 검찰총장이나 사법연수원장.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가면 저 사람은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예,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의 고문 변호사가 이게 자기하고 계속 커가 나가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핵심 엘리트 카르텔 속에서 서로 이 끈을 맞춰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신발끈 매듯이 착착착착. 그러니까 허투루 대하지 않죠. 언론사도 그걸 아니까 내보내면서 그 어떤 채널과 통로로 삼으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개척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일탈하면은 이제 대장동 사건의 김모 기자처럼 김만배처럼 가는 네, 거고 그걸 사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기자도 바로 그런 거예요. 딱 검찰 출입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벌 회원 기사 기업에도 가 있고 어디에도 가 있고 다 가 있으니까 이제 안, 인맥으로 네, 쫙 엮어 가지고 한 건 묶어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좁다 보니까 이만한 반도에서 남북으로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예. 서울에 핵심 엘리트 지식인 사회라고 한다면 맨날 만나는 사람이 또 만나고 함께 커가는 겁니다. 그 밤에 이제 한 그게 잔들 그게 하시고. 카르텔입니다. 결국 행시, 사시, 언론 시험, 그다음에 요새는 군이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국회의원 이게 이제 결국 카르텔이 되는 거죠. 거기서 카르텔이 생성되고 뻗어나가고 메커니즘화되고 계속해서 구조화되고 이어지는 예. 온상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언론 상황을 뭐 얼른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엄청난 권력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데 네. 이것을 감사원이 견제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사실은 국회가 해야 됩니다. 국민의 네. 대표기구니까. 네. 국회는 근데 여야로 일단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뭐 자기네 정파적인 이익만 생각을 하지 국가 전체의 문제를 갖다 고민을 잘 안 하고. 네. 이 모든 감독 시스템이 안 돌아갈 때 나서는 게 언론입니다. 그렇죠. 네, 어디나 가서 취재하고 무슨 기사든 그렇죠. 써대고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현직 기자실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언론이 눈치를 보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제일 큰 문제는 IMF 이후에 언론들이 생존의 위기입니다. 계속. 먹고 살려니까 정부 광고라도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정부에서 협찬도 좀 많이 얻어야 되고 예. 정부가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데 네. 이 제도를 건드린단 말이죠. 자꾸. 그 제도를 건드리는 인간들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면 되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건드리죠.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 접근하거든요. 언론 시스템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나? 좀 더 공정하고 공영적으로 운영해야지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조금만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저 앞에 부분을 좀 더 말씀 네. 듣고 그다음에 좀 최근 거를 말씀 좋겠는데 네. 우리 한국 언론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언론은 실제로는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하고 이렇게 궤를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한성순복 기관지로 시작을 해서 다음 날 바로 독립신문 일간지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바로 식민지 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방송국이 생겨버리고 물론 뭐 그것도 총독부에서 관장하는 방송국입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은 식민지 언론으로 그냥 시작을 한 거죠. 조선동화가 그 당시 그때 예. 자기네들은 뭐 맨날 일장기 사건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장기 사건에서 막 일장기를 지우면서 투쟁했던 건 기자고 그 기자를 바로 잘라버린 게 신문사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어떤 눈치를 보면서 친일적인 어떤 네. 행태를 보였던 언론들이 그대로 민족 정론지가 돼버린 상황에서 미 군정이 들어서죠. 네, 네, 네. 그러면서 그냥 미국식 자유주의 언론을 갖다 확 입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언론인 다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언론으로 확 오버하죠. 네. 그다음에는 군부 독재가 들어서니까 거기 또 굴종하는 언론으로 쭉 지나치다 전두환 들어서서는 예. 굴종하는 언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언론사와 언론인을 7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7분의 1로 줄이니까 이만큼 남았지 않습니까? 예. 광고 시장 그때 폭발적이었습니다. 3조 호황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금 남은 몇몇 언론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집니다. 갑근세, 면제, 전기, 수도, 감면 등등. 정말요? 예. 엄청난 것들이 막 기자 중심으로 해서 광고도 엄청나게 밀려들고 보너스는 500에서 갑자기 1000으로 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언론이
기득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70년대는 박정희 때 예. 조선 동아조선 투위가 있어왔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한 거 했잖아요. 그때는 몇백 명씩 한 300, 400씩 잘려나갔죠. 아, 그렇게 많이 그것도 잘렸네.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양화가 제일 먼저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들 위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신문사들이. 특히 조선동화라고 하는 어떤 핵심 언론이 좋은 사람들은 저항하다가 다 잘렸고 그래서 조금 얌전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울분을 참고서 어떻게든 버틴 사람들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눈치 보던 사람들이 그 언론사를 갖다 유지해 나가니까 그럼 전두환 때는 여러 가지 시도 주면서 받아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저항 세력들을 잘라냈으니까 전두환 그러니까. 대통령 때는 편하죠 뭐 떡만 던져주니까 우르르 몰려들어가고 기득권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편입된 상황에서 지금 카르텔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툭툭툭 하면서 예, 쭉 쌓여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투쟁이 있었는데 그때 딱다 뭐 나중에 갔으면 보도해갖고 딱 받아먹고 예. 마치 언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확 개방화되면 근데 이제 그걸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재산 공개, 네. 언론사 세무조사, 그다음에 네. 언론사 회장 구속 사태까지 벌어지죠. 그러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선진화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서 네. 기자들이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로비하고 이러지 말라.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하고 어떤 취재를 할 건지 기록부에 기록하고 딱 만나고 나간 다음에 기사 써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자단끼리 모여갖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기자들은 브리핑룸으로 다 모여서 누구나 다 기자면은 브리핑을 듣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오픈된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한 거죠. 개방 시스템이죠. 근데 전두환 때는 그럼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 어떤 걸 한 거예요? 주로 한 게 어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두환 시절에는 예를 들면 중앙지나 중앙언론 생각하면 11개, 12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출입하는 언론사만 해도 수십 개, 1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제 기억은 예. 그래서 정당이라는 데는 예. 그 12개 언론사 기자들 딱 해갖고 예. 밥 먹이고 뭐 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일진 방에 들어가면 항상 예. 골프 퍼팅 연습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언론사가 줄었고 그다음에 그 열 몇 개 언론사가 딱 거의 뭐 예.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모든 그 여론을 예. 보도를 다 좌우하죠. 다 좌우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간과 석간의 핵심. 그때 그러니까 조석간이 따로 조선, 있었죠. 조선, 동아, 중앙, 한국 이제 네 언론사가 이제 돌리고 거기 이제 MBC, KBS가 나중에 따라 붙고 하면서 그 몇몇 언론사가 여론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은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장악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여권과 대통령이 이사 지분을 다수를 갖게 되는 게 제도상으로 돼 있으니까 항상 정권이 바뀌면 예, KBS가 이제 표적이 되죠. KBS 이사 숫자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다음에 MBC가 다음 타겟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적 언론들 YTN이라든가 TBS 같은 경우는 그 밑에서 이제 다시. 그래서 방송부터 제도상으로 장악하게 돼 있으니까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호적인 언론들과 비우호적인 언론들을 갈르죠. 갈라치기를 해갖고 우호적인 언론들을 확 밀어주고 비우호적인 언론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이렇게 콱콱 찍어갖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딱지를 붙인 다음에 불온 딱지를 붙이고 공격을 해대죠. 그때만 해도 CBS라든가 한겨레 정도가 그랬나요? 그죠? 80년대 같으면 뭐 한겨레가 87년 이후에 8년에 생겼으니까 사실 CBS 하나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예. 제가 아침에 CBS 라디오 뉴스 예. 그거 8시 뉴스인가? 그거 그렇죠. 들으면서 예. 이제 뉴스레이다. 예. 그래서 CBS 하나에 나중에 말지가 생겼고 말지야, 말지. 예. 말지가 나중에 한겨레 신문으로 가는 토대가 되죠. 그렇게 했는데 예, 사실상 뭐 CBS 라디오 뉴스라든가 뭐 말지 정도면은 그 거대한 언론들 예. 길들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혜택 받고 있는 당시에 기자들이죠. 예. 뭐 법조 출입 정치부 기자들 그 데스크들 예. 이 위력에 그런데 이제 다른 기자들이 민주화 되면서 들어가려고 해도 그 열 몇 개 언론사가 안 받아주죠. 예, 기자단에 가입을 안 시킵니다. 그럼 취재하려고 그러면 취재 자료는 다 기자단으로 보내는데 기자단 가서 쓰십시오라고 그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법무부다 예. 아니면 뭐 정당이다 그러면 그 기자들만 잘 관리하면 되네요. 그렇죠. 밥 사주고 예. 술 사주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 대변인들은
그날의 목표는 저한테 술 한 잔 먹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만 먹으면 빨개져 갖고 일어나질 못하니까 어. 그러면 오늘은 CBS 비판 기사는 없겠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낮에 폭탄 좀 마시고 해롱해롱 되는 것을 그 홍보팀이나 대변인들 입장에서는 네. 성과입니다. 조직에서도 어, 잘했어. 야 오늘 떡기대로 같이 먹었냐?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기자 조그만 방 같은 경우 제가 옛날 기억나는 예, 예. 거기 고도리도 치고 말이야. 고도리 치고 아야. 그때 또 1, 2, 3, 4진 이렇게 나뉘어 갖고 1진 방이 따로 계시고 2, 3진 방이 있고 말진들은 방에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어. 다 그것도 계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정보의 독점과 그 네. 독점된 정보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보도할 건가가 그 안에서 결정되니까 아까 얘기한 버스 위에 청년들이죠. 아니 밀실 속에 청년들이 돼버리는 거죠, 기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87년에 그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예.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민주화를 이뤘다는 것은 엄청난 거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론한테 야 민주화 그러면 아 민주화 때 저희도 한 건 했어요 하면서 뭐 하나씩 내놓습니다. 박정철 고문자권 뭐 그런 거죠.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뭐 어. 시민들의 그 시위 어. 현장을 이렇게 찍어서 보도했다는 등. 다 유튜브니까 뻥입니다. 예를 들면 예. 그것은 면피용입니다. 아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탄핵과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기사를 안 쓴 언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썼죠. 뭐, 안 쓴 언론이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나 탄핵 이후에 실제로 적폐청산에 나선 언론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면피용으로 따라 붙어가지고 일단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 다음엔 또 자기들 먹을 걸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셀 때는 납작 엎드리고 권력이 이제 뭔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쓰러져가면 이제 하이에나처럼 확 달라붙고 그 다음에 다음 권력이 생기면 저 권력이 나한테 유리한 권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갖고 자기들끼리 또 똘똘 뭉쳐갖고 그 권력을 조정하고 싶은 거죠. 예. 그게 물론 좋은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컨트롤하면 좋은데. 자기들의 살길이나 어떤 위세의 유지 이것만 신경 쓴다면 언론이 타락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언론사 퇴직하고 나면은 변상욱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쪽을 위해서 활동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뭐 재벌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뭔가 정치하고 뭐 폴리널리스트가 나오기도 하고 뭐 재벌사의 홍보팀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기저기 또 유관 기관들이 있으니까 워낙 거기에... 인맥이 그동안 닦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 없겠고 법인카드 계속 쓰겠구만 몇몇이 그런 거죠. 뭐 다 그렇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뭐 챙길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해서 움직이면서 기사가 그동안 왜곡됐다는 걸 생각하면 언론으로서는 심각한 거죠. 진짜 국민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예. 땅을 칠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위험하더라도 썼어야 될 기사가 있는데 그건 빼놓고 세상이 사회가 어지러워지는데도 내 이익이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하면서 어지러운 기사를 썼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꾸준히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받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는 기자다. 언론의 자유다. 뭐 이제 예.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다음을 좀 하고요. 예, 우리 저 변상욱 대기자님 가셔야 된다 그래갖고 예, 예. 예, 지금 9시가 다 됐습니다. 아, 예. 예, 그래갖고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시간 편하실 때 예, 뭐 또 이슈가 있으면 한번 예, 들리겠습니다. 또, 네, 오늘 못 다한 얘기 굉장히 많아요. 다 했습니다. 늘 후배들 야단만 치니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